코마는 다 하나는 다른 거는 다 하는데 就是一点点，反正就是去，然后什么什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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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然
우리 국군의 해외 작전 능력을 또 한 번 전 세계에 과시했던 4만원 굿줄 작전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일촉즉발의 순간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태로 이스라엘이 한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해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아직도 레바논에서 자국민을 구출하지 못한 국가들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폭격이 레바논 전역에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공군의 다목적 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레바논의 베이루트 국제공항에 착륙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으로 전쟁터가 되어버린 레바논에서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긴급히 파견된 수송기였는데요. 외교부와 현지 부대의 합동작전으로 미리 공항으로 모여있었던 97명의 교민들이 수송기에 탑승했습니다. 모든 인원이 탑승을 완료하자 곧바로 이륙한 시그너스는 그대로 8,000km 떨어진 성남 서울공항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비행했습니다. 최대 항속거리가 14,800km에 달하는 시그너스였기에 가능한 작전이었죠. 그런데 시그너스가 한국에 무사히 도착해 교민들을 내려놓자마자 떠나온 레바논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국 교민들의 철수가 확인되자 이스라엘 군이 베이루트 국제공항까지 포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레바논에서 탈출하기 위해 베이루트 공항에 몰려있던 수천 명의 외국인들도 신경 쓰지 않고 폭격을 실시했고 패닉 상태에 빠진 피난민들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베이루트를 향한 이스라엘군의 폭격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었고 헤즈볼라의 탄약구가 터져 도심 한복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베이루트 공항에서 이착륙할 예정이었던 항공기들이 모두 대피하며 탈출 작전이 전면 중단되고 말았죠. 게다가 베이루트 국제공항은 레바논의 유일한 민간공항인데요. 다른 공항들은 모두 군사공항인데다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폭격에 얻어맞고 있어 레바논 공군도 제대로 출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든 민군 공항이 봉쇄된 덕분에 비행기로 레바논에서 탈출하려던 이들은 순식간에 고립되고 말았죠. 수송기로 자국민을 탈출시키려 했던 국가들은 보냈던 수송기를 급히 회항시키고 육지나 배편을 통한 다른 탈출 루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송기를 보내려 했던 터키는 급한대로 바닷길을 이용해 탈출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국민을 한꺼번에 탈출시키는데 실패했던 일본도 난리가 났는데요. 지난번 탈출 작전에서 대형 수송기를 동원해놓고 고작 10여 명밖에 탈출시키지 못하며 큰 비난을 들었던 일본 자위대는 추가 부축을 위해 요르단을 비롯한 레바논 주변국에 자위대 수송기 여러 대를 대기시켜두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언제든지 레바논에 들어가서 구해올 수 있으니 안심하라고 말해왔었는데 피안을 가리지 않는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공항이 봉쇄되며 대기하는 수송기가 몇 대나 되든 아무 소용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작전을 끝내자마자 레바논을 봉쇄해버려 미처 대피를 마치지 못한 국가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한국만 특별 지급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과 한국은 전통적인 우방국이기에 특별 지급하고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긴 합니다. 양국은 이전부터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한국이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를 맺었고 한국의 뛰어난 산업 능력과 기술력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도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제안해 왔었습니다. 양국의 협력 관계는 특히 국방 분야에서 더욱 끈끈했었는데요. 최초의 국산 전차인 K1 전차의 개발 당시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전쟁을 치르며 쌓아온 실전 데이터가 반영되었고 이러한 설계 이념은 K2 득표 전차로 이어졌습니다. KF-21의 에이사 레이더의 비행 시험도 이스라엘에서 실시했었죠. 이외에도 각종 군사기술 개발에서 많은 것을 주고받는 파트너로 오랫동안 협력하며 양국의 군사력을 함께 끌어올려왔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적극적인 군사안보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양국이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의 주적 북한은 이란을 포함한 중동 여러 국가와 협력하며 무기를 수출하거나 군사기술을 공유해 왔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한제 무기로 무장한 하마스나 헤즈볼라와 같은 무장 집단과 수없이 교전을 벌여왔었죠. 이렇듯 같은 적을 상대한다는 교집합과 더불어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기에 아무리 뛰어난 무기를 만들어도 서로에게 쓸 일은 없다는 점 때문에 양국의 방산 협력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이스라엘은 서로에게 고객이자 판매자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꾸준히 수출해오고 있으며 이스라엘도 한국에 많은 무기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국의 무기 수출이 비중인 시간이 갈수록 한국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주변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방산 역량을 가진 한국에 계속해서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이고 반면 대부분의 무기 체계를 국산화하며 자주 국방을 이룩하고 있는 한국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무기를 수입할 필요가 없어져 나타나는 현상이죠. 폴란드나 우크라이나처럼 한국 무기가 간절한 이스라엘은 이 때문에 의뢰 입장을 자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얼마 전 국내 방산 기업인 둥산이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레바논에 포탄 수출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8월 풍산이 레바논의 81mm 바뀌었고 포탄 수출을 위해 방사청에 수출 예비 승인 검토를 요청했었던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레바논에 무기를 수출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을 상대로 사용될 확률이 99.9%이죠. 당연히 이스라엘에서 항의가 나올 법한 소식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 정부에선 항의하기는커녕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 전체를 적으로 돌린 거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몇 안 되는 우방인 한국의 심기를 거스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당사청이 우방국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쓰일 살상 무기 수출을 허가할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우리 군의 신속한 작전과 이스라엘의 보이지 않은 배려 덕분에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레바논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레바논 현지에는 주레바논 대사를 비롯한 공관원들과 대피를 거부한 몇몇 교민들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대한민국에서 파병된 평화유지단 동명부대가 레바논의 최격전지인 레바논 남부지방에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동명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티레 지역은 베이루트보다 이스라엘에 더 가까울 정도의 남부지대로 헤즈볼라의 본거지에서 고작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동명부대의 관할 구역을 피해서 포격을 진행하고 있지만 음원포탄이나 미사일이 언제 날아들지 모르는 상황이죠. 얼마 전에는 주둔지에서 불과 1.2km 떨어진 지점에 이스라엘 포탄 두 발이 떨어지며 동명부대의 안전을 위해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명부대는 유엔 평화군으로서 임무를 다하기 위해 철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시작된 지 단 몇 주 만에 사상자는 1만 명을 넘어섰고 레바논 영토의 4분의 1에 달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헤즈볼라를 타겟으로 한 제한전을 벌이겠다던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지상군 병력을 투입하며 사실상 전면전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사단이 레바논 남부에 진입하여 작전을 수행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유엔 평화유지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으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스라엘의 막장 행보를 생각해봤을 때 유엔군이 있더라도 공격하지 않을 거라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레바논에 진입한 이스라엘군이 아일랜드 평화유지군에게 철수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아일랜드 군부대 투수와 전차를 끌고 와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무서울 게 없는 것처럼 부는 이스라엘군이 한국 부대를 상대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9일 이스라엘 지상군이 레바논 남부의 한 마을을 점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마을은 우리 동명부대의 주둔지에서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마을이었죠. 동명부대에도 비상이 떨어지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동명부대와 대립하는 대신 곧바로 마을에서 철수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유엔 평화유지군을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동명부대만은 건들지 못한다는 소문을 들은 난민들이 살아남기 위해 동명부대가 주둔한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을 따라가면 안전하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한국에 보이는 부담스러울 정도의 호의의 배경에는 양국의 역사적인 동질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서름을 겪어왔던 이스라엘은 일본에 의해 나라를 잃은 아픔을 맛보았던 한국의 동질감을 느껴왔습니다. 이 때문인지 이스라엘은 유독 일본에게 찬밥 대우를 하거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해줬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다시는 나라를 잃지 않기 위해 강한 힘을 길러야 한다는 안보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태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개발하고 강군을 육성해왔던 것이죠. 한 명의 한국인도 다치는 일이 없이 이번 레바논 사태가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outh Korea's military is that its powerful nuclear ballistic missile is capable of striking deep inside North Korea. The Shenmue 5 was on display for the first time during Seoul's annual Armed Forces Day. South Korea's military is calling it a quote monster and says it is capable of taking out bunkers deep underground. 지난 북군의 날 공개된 한국의 괴물급 미사일 현무5에 대해 전 세계 각국에서 경악하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위협과 사거리가 각국 군사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수치를 뛰어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각국 방송사들은 현무5가 공개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 차원 더 발전한 한국의 군사력에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도의 글로벌 뉴스 방송인 위온에서는 현무5를 한국의 괴물 미사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Now the Yunmoo 5 is the Republic of Korea's latest ballistic missile. It will be displayed during the ceremony at the Seoul Air Base in Cheongnam and a military parade in downtown Seoul on Tuesday. Now the Yunmoo 5 is equipped with the world's heaviest warhead. It's a monster missile. The missile is the centerpiece of the Korean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plan, which is the latest stage of Seoul's three-axis deterrent structure against North Korea. So the PM, the Afghan involves striking North Korea's leadership in retaliation of any nuclear one conventional first strike. It targets Kim Jong-un's potential hideouts and military bunkers. The maximum warhead weight of the Yunmoo 5 reaches 8 to 9 tons, which is almost twice of North Korea's KN-23. The minimum range of the missile is 300 kilometers. It's based on its weight, which can be expanded up to 3,000 kilometers. Based on the weight of the warhead, then it can attain a speed of 10 times the speed of sound while in the descending phase. It can target North Korean leader hiding underground as it can destroy structures deeper than 100 meters. 미국과 폴란드 언론에서도 한국이 핵 수준의 괴물 미사일을 공개했다고 주목하며 이 미사일을 통해 북한 정권은 괴멸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북한에서도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현무5의 위력을 가장 먼저 몸으로 실감하게 될 북한에서는 김여정이 간만에 전면으로 나서 쓸모없이 몸짓만 잔뜩 비례한 무기라고 헐뜯고 나섰습니다. 김여정은 비핵국가의 숙명적인 힘의 열쇠의 벽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증명했다며 핵 보유국 앞에서 절망스러운 처사라고 비꼬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카로운 반응이 역으로 북한이 현무5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현무5를 어떻게든 흠잡으며 애써 무시하라는 북한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현무5의 등장을 집중 보도하고 있으며 방송에도 군사 전문가들이 나와 현무5를 분석하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 군사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무5의 실제 성능을 분석하고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전에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5의 8톤에 달하는 탄두 중량은 무시무시한 수준이지만 사거리가 300km급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기에 중국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무기는 아니라고 평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북군의 날 행사로 현무5 미사일의 실물이 공개되며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돌린 시뮬레이터에 따르면 현무5의 탄두를 1톤 이하로 줄인다면 사거리 5,500km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의 미사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 전역은 물론이고 동유럽과 적도 아래 인도네시아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이죠. 그리고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무5의 등장이 미국의 핵미사일보다 참혹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의 핵전쟁까지 대비하고 있는 중국은 어떤 나라보다 철저한 핵방공호를 구축해두었습니다. 미국이 핵을 쏘면 중국군 수뇌부는 방공호에 숨어 핵공격을 넘긴 후 미국에 반격하겠다는 계획인 것이죠. 하지만 현무5는 중국에 그럴 기회조차 주지 않을 무기라는 것인데요. 중국 군사 전문가는 탄두 중량 8톤의 쇳덩어리가 고고도에서 떨어질 때의 속력은 마하 10 이상이기에 소행성이 지면에 충돌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현무5가 지면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충격파는 웬만한 도시 하나를 뒤덮을 것이며 그 살상 반경은 수킬로미터가 될 것이다. 또한 지하 수백 미터를 파고 들어가 터지면서 2차로 생기는 지진파는 모든 건물과 지하 벙커를 날려버릴 수 있다며 사용할 수 없는 미국의
행보기보다 한국의 혐오 파이브가 더 두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국 군사 전문가는 혐오 파이브에 대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부분은 이 무기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는데요. 자신이 중국 베이징 국방대학의 군사학교수라고 밝힌 한 군사 전문가는 혐오5에 미국의 핵탄두가 결합된다면 중국은 그저 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핵자산을 재배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군사 동맹관계를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 전력 기반으로 격상하면서 미국의 핵자산도 한반도에 상시 배치된 것입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동맹 강화를 통해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비밀리에 혐오5에 탑재되어 중국을 노리게 될 핵미사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으로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인데요. 미국의 중국에 대한 핵포발 수단들은 최소 광다 같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핵을 쏴도 중국에서 탐지하고 수뇌부들이 대피하거나 요격 및 반격에 나설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옆나라 한국에서 혐오5의 핵무기를 실어 발사한다면 중국 수뇌부들이 대응하기 전에 수도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대 마하 10의 속도로 비행하는 혐오5는 단 5분이면 베이징까지 도달할 수 있죠. 실제로 우리 군은 국군의 날에 혐오5를 공개함과 동시에 핵전쟁 임무를 수행하는 전략사령부의 장서를 발표했습니다. 전략사령부의 부대 구호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압도적인 힘인데요. 이러한 부대 구호에 걸맞게 전략사령부는 우리의 재래식 첨단 무기와 미국의 핵 전력을 통합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우수한 재래식 무기와 미국의 핵 전력을 통합하겠다고 선언하니 중국에서도 핵탄두 현무 같은 게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현무5를 통해 미사일 기술력에 있어서 한국이 중국을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서 중국 군사계에 2차 충격을 선사했는데요. 중국 언론 소문은 한국의 고위력 미사일 현무5는 두펑26보다 무게가 1.5배 더 나가면서 사거리는 800km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사일 기술력에 있어 한국보다 훨씬 앞서나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자신들의 최신형 탄도미사일 두펑26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진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사실에 굴욕감을 드러내며 한국이 거짓으로 무디의 스펙을 부풀렸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그랬다고 모두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한국은 그동안 수많은 수출 실적과 실전 사례를 통해 한국 무기의 스펙 카탈로그에는 단 한 글자의 거짓말도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왔었습니다. 재래식 무기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무기라 판단한 것인지 이전에는 한국 무기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러시아에서도 이례적으로 혐오5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혐오5가 북한을 노린 무기가 아닐 거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한국이 혐오5를 개발한 건 북한의 벙커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이 들고 있다. 탄두 탑재 중량을 줄이면 혐오5는 즉시 중장거리 미사일로 변신이 가능하며 혐오5의 미사일과 발사대 크기 역시 기존의 중장거리 미사일들과 유사하다. 사거리가 5,500km를 넘어가는 순간 ICBM으로 분류해야 하며 단순한 탄도 궤적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방식은 미사일 방어를 뚫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결국 현무5가 북한을 겨냥한 거대 벙커버스터라고 발표했지만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장거리 미사일을 단순해 보이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기술 제한을 풀어준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며 한국은 북한의 핑계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장거리 무기를 배치하고 있다. 북한과의 군사동맹으로 한국과 척을 지은 러시아도 이젠 한국의 군사력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세계 2, 3위 국가들도 한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한국의 공격 능력이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공격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때리고 막는 능력이죠. 중국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은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 감히 덤비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지랖 부리는 중국의 비난에 한국은 현무 시리즈와 함께 도열한 이 미사일들로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국산 방공미사일 천궁2와 LSM이죠. 이번 퍼레이드에서 현무5와 함께 국산 장거리 고고도 요격미사일 LSM이 공개되었습니다. 한국형 사드로 굴리는 LSM은 올해 5월 개발이 완료된 미사일로 적의 탄도미사일이나 항공기를 40에서 70km 고도에서 요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일 부대에서 항공기 요격과 탄도탄 요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고 알려졌었는데요. 이번 군사 퍼레이드에서 LSM의 대항공기 유도탄까지 최초로 공개되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순조롭게 구축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했습니다. 땅에서는 천궁2와 LSM이 바다에는 새로운 이지스함들이 진수되어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촘촘하게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생각과 달리 방어력과 공격력을 함께 갖추어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감히 한국을 넘볼 수 없도록 압도적인 힘을 갖추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요 근래 수년간 한국 방사는 유례가 없는 빠른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손을 모아 기원했죠. 한국 방산이 세계를 선도하게 되기를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방산의 발전은 우리 생각보다 더 빨랐습니다. 이미 실제로 세계적인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분야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이 시장 대부분을 석권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은 그 뒤를 쫓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바로 자주포 분야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오히려 자주포 분야에 있어서는 선구자 자리를 거머쥔 자의 숙명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매섭게 추격하는 경쟁자들을 따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은 그동안 누구도 본 적 없는 자주포를 선보였습니다. 새로운 기술 혁신을 통해 추격자를 뿌리치고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이 보여준 자주포는 포탑은 있었지만 포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장갑차지 어떻게 자주포가 되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9 자주포의 개발사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0월 2일 계룡대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카덱스에서 새로운 자주포 컨셉과 모형을 공개했습니다. K9에서 발전한 형태를 취함으로 K9A3로 공개되었는데 그 실제 모습은 익숙한 이름에 비해서 그동안 누구도 본 적 없는 형상이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9의 세 번째 개량에서 마침내 세계 최초 무인화 자주포를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K9A3 체계는 두 종류의 기종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사람이 탑승해서 원격으로 사격을 통제하는 지휘 차량과 실제로 포격을 실행하는 무인 자주포 차량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통합되어 운용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포신이 없는 자주포는 바로 지휘 차량 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가 K9을 무인화시키겠다는 발상 자체는 수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제 체계 구성으로 옮기고 형상이 있는 모형까지 준비해왔다는 것은 하나가 해당 연구를 상당 수준 진척시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만 알려진 운영 개념은 있었지만 하나의 완성된 개념만을 가지고 전체 성능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니까요. 여기까지 왔으면 조만간에 실물로도 만들어볼 것입니다. 병사를 단 한 명도 태우지 않고 포격 작전을 실행하는 자주포를 머자나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추격자들을 뿌리치기 위해 하나가 선택한 혁신 기술입니다. 처음 세계 시장에 등장한 K9은 뜬금없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나온 자주포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능을 뜯어보면 나쁘지 않았지만 애초 그만큼 관심을 받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점차 성능과 가격 양쪽 모두를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세계 시장의 80%를 독식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이 K9의 특성을 베끼려고 혈안이 된 상태입니다. 고목에도 자동장 전장치, 유기화 편수장치, 심지어는 차체를 활용해 만든 탄약 보급 차량까지 K9에서 호평받는 특성은 전부 누군가가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구자의 자리를 유지하려면 더 힘든 역할이 요구됩니다. 추격자들은 결코 떠올리지 못할 만한 새로운 혁신을 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세계 최초의 유무인 복합 자주포였던 거죠. 한화에 따르면 K9A3 한 명의 승무원이 자주포 일대를 통제하거나 상황에 따라 몇 명이 자주포 한 개대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자동 운영 기능을 갖췄습니다. 이를 위해 한화가 선택한 신기술은 세 가지. 먼저 K9A2 단계에서 실용화되는 완전 무인화 자동 장전 기술을 통해 일반적인 자주포에 필요한 장전수 보직을 삭제했습니다. 재장전의 모든 단계를 기계적으로 수행해 무인화나 가장 어려웠던 보직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어 유무인 복합 주행 기능을 적용, 무인 자주포가 자율적으로 사격 진지로 이동하거나 사람이 탄 선도 차량이 먼저 뒤에 앞서 나가면 따라 나가는 추종 모드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걸로 운전수도 없애버렸죠. 마지막으로 차세대 지휘 차량 K11의 요원 신형 지휘 봉제 장갑차입니다.
기존 지휘 전갑자가 문자 그대로 포병부대 지휘관이 탑승하여 명령 하달과 지휘 판단을 하는 역할이었다면 K-11A1은 여기에 유무인 복합 조정을 위해 자주포 통제 승무원들이 탑승합니다. 원격으로 포대를 조종하는 움직이는 통제소가 되는 셈입니다. 통제를 받는 K9A3 자주포 쪽은 유인 운용도 가능하지만 무인 운용 역시 가능해지며 K-11A1에 탑승한 기존 자주포 승무원들이 보내주는 사격대원을 바탕으로 후격작전을 실행하게 됩니다. 하마가 이러한 유무인 통합 운용을 새로운 혁신의 방향으로 선택한 데에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병 자원의 감소입니다. 한국의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해 군인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점점 위험한 일이 되어가고 있는 군인을 직업으로 고르는 사람이 줄어드는 추세죠. 유무인 복합 체계를 정착시킨다면 부대의 운영 인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모병 자원이 줄어들어도 포병 화력을 강력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포병의 중요성을 증명했지만 동시에 포병이 적의 위협에 쉽게 노출돼 매우 취약한 무기라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만큼이나 핵심적인 무기로 활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주포죠. 다만 드론처럼 일방적인 손해를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효과적인 포격 작전은 전황을 뒤바꿀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양측의 군대가 서로 얼마나 많은 포탄을 소모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포격을 하는지에 따라서 전황이 바뀌는 중이고요. 하지만 그걸 상대도 알기 때문에 포병 전력은 매우 우선순위가 높은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측은 일명 자주포 사냥에 거의 모든 것을 매진하고 있는데요. 작곡 드론의 가장 최우선 표적이 견인포와 자주포라 양측의 자주포는 엄청난 희생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전운을 반영해 하나는 K9A3 차세대 자주포를 무인화해 인명 피해를 줄이고 유사시 피격받아도 원격으로 전장을 이탈할 수 있게 만든 다음 사람이 타는 K11A1 지휘 차량에는 각종 첨단 방어 장비를 탑재해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원격 사격 통제 장비 RCWS는 AI 기술을 적용한 리모트 기관포로 개량해 적의 드론을 K6 기관포로 요격합니다. 또한 하나다 개발 중인 드론 및 대공 유도 요격탄을 장착해 미사일로도 대공 위협을 방어하죠. 드론이 지뢰를 배선하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향을 반영해 차체 하부에는 지뢰 방어 장갑도 추가했습니다. K-11A1의 경우 자주포 포대의 두뇌 역할을 하지만 정작 차체에는 포격 장비를 달 필요가 없으니 그만큼의 중량을 아낌없이 방어 성능에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러면서도 화력 면에서의 발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안전하게 원격으로 포격을 쏟아부을 수 있게 되었으니 더 강한 포격 역시 욕심이 나게 마련이죠. K9A3 자체도 K11A1처럼 RCWS로 드론 방어를 함과 동시에 신형 58구경장 포신을 장착하여 기존 K9 대비 사거리를 20%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현재 연구 중인 최신형 유도포탄과 K9A3가 결합한다면 거의 미사일에 가까운 80km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적 후방의 탄약고 등 핵심 표적을 손쉽게 타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58구 경장 자주포를 만드는 일을 미국조차 포기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한국이 얼마만큼의 입지를 갖게 됐는지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자리에서 K9A3 외에도 또 다른 포병 전력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K9A3는 확실히 궤도형 자주포 분야에서 혁신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여전히 대응하지 못하는 시장이 존재하죠. 바로 가성비 좋은 K9도 구매하기 어려워하는 궤도국을 위한 적다포 시장과 공중 수송을 전제로 하는 차륜형 자주포 시장 두 가지입니다. K9이 잘 나가는 동안 다른 무기 개발국들이 파고들었던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이대 시장도 알뜰하게 챙기려는 심산입니다. 꼬바주자들의 뒤를 따르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이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시장 1위인 한국과의 경쟁이라고 생각해보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일입니다. 하나가 보여준 저가형 대응 기종은 바로 105mm 차륜형 자주포. 전술 차량과 105mm 국사포를 합친 물건으로 기존 한국군의 풍익과 비슷한 물건이지만 전술 차량의 성능이 그동안 많은 호평을 받은 K-151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지를 험지처럼 달리고 포장도로에서는 최대 시속 130km로 질주가 가능한 K-151에 분당 15발의 105mm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국사포를 탑재해 경보병 여단과 공수부대의 화력 지원이 가능한 자주포를 만든 것입니다.
그 가격은 사실상 전술 차량 한 대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죠. 자주포 명단 한국에서 새로운 자주포를 내놓았다는 소식에 당연히 각국 군사 관계자들의 관심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현대위아의 105mm 탄련용자 주포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슈단스쿱 기능을 극대화했다는 것입니다. 자동화된 사격 시스템으로 목표물을 향해 사격을 실시하고 적의 반격을 피하기 위한 즉각 회피 기동이 가능합니다. 방열부터 사격 이동까지 1분 30초밖에 안 걸릴 정도이죠. 차체인 K151이 레드완이라는 이름으로 폴란드에 대량으로 수출되고 있는 만큼 폴란드 수출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탄련형 자주포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내놓은 모델도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K9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신형 탄련형 자주포인데요. K9A2의 포탑을 분리해 모듈러한 것을 탑재해 완전 자동화되어 운용 시에 승무원의 조절이 불필요합니다. 차체는 KTSSM의 발사 차량을 활용했습니다. 이미 운용하고 있는 두 가지 체계를 통합하는 것으로 매우 간단하게 새로운 자주포를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능적으로 뒤처지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K9A2의 모듈러 포탑은 원본의 우수한 분당 사격 횟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탄련형 차체에 탑재하기에 알맞은 사이즈로 변경되었습니다. KTSSM의 차체는 다른 탄련형 자주포의 차체에 비해 훨씬 방탄 성능과 비동 성능이 우수합니다. 이는 분쟁 당도가 높은 중동 지역 수출로 이미 증명되어 있죠. 한국은 충분히 최고 수준 성능의 차륜형 자주포를 만들 수 있었지만 한국군의 수요가 없어 그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안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신형 자주포는 추후 성능이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포탑 부분의 성능 개량은 K9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K9A2와 동일한 52구경장포를 장착하고 있지만 향후 K9A3에 장착될 더 긴 58구경장 국사포 역시 이 신형 차륜형 자주포에 동일하게 장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형 차륜형 자주포는 80km 이상 떨어진 적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기존 자주포들의 대실도 챙기고 있습니다. 천마력 엔진의 완전 국산화가 이뤄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량화되었을 뿐더러 연비까지 올랐습니다. 독자 수출이 가능해진 것도 매우 고무적이죠. 이처럼 사실상 한국은 적어도 자주포 분야에 있어서는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른 국가들이 어렵게 따라잡을 쯤이 되자 다시금 무인화라는 혁신으로 멀리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던 당산 시장을 호령하는 한국의 모습입니다. 부디 한국이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분야에서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국방산은 이상이 전 세계를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련제 무기만을 고집하던 한 공산국가까지 고집을 꺾고 한동 무기를 도입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현지에서 제작된 K2 전차의 다큐멘터리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군대의 완전한 한국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목숨과도 같은 이념을 버리게 만들어버린 대한민국 방산의 놀라운 저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K2 전차, K9 자주포로 이루어진 비동사단이 지구 반대편에서 군사작전을 펼치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곳은 바로 중동의 산유국 카타르인데요. 상불 이래 최초로 해외의 기갑 부대가 파견되는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23일 군 당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육군 11기동사단 장병 100여 명과 K2 전차 4대와 K9 자주포 4문, 전투 지원 장비 6대를 포함한 대규모 병력이 카타르의 알칼라의 훈련센터에서 판티 육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948년 7월 우리 육군이 창설된 이래로 전차와 자주포까지 동원한 해외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번 훈련에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으니 바로 국산 무기 체계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위력과 성능을 홍보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연합훈련 기간 중 해외 군사 관계자들이 K2 전차와 K9A1 자주포를 볼 수 있도록 장비 전시를 할 예정이며 두 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최대 사거리 사격과 순차적으로 쏜 여러 발의 탄환이 동시에 목표물이 도달하는 TOT 사격 훈련 계획까지 세워두었습니다. 한국 기갑 장비의 중동 수출을 막던 독일제 파워팩을 드디어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며 중동 수출길이 열리게 되었기에 훈련도 하는 겸 방산 세일즈 지원에 나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이번 훈련으로 대한민국 방산의 저변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이번 카타르 상륙과 같이 우리 군에서만 쓰던 한국 무기가 심상치 않은 기세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생각지도 못한 나라까지 수출 계획을 뚫는데 성공해 글로벌 방산업계에 충격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바로 베트남이죠. 동남아에 대한 한국 무기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었지만 우리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베트남에까지 한국 무기가 팔릴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과는 월남전을 통해 한번 전쟁을 치렀던 사이인데다가 베트남은 오래전부터 소련이나 중국 무기만을 고집해온 골수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인민군은 베트남 공산당의 군대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북한과 쿠바 등 다른 공산 국가들과 유사한 편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 수많은 서방 업체들이 베트남 진출을 시도해 왔었지만 번번이 실패했었죠. 베트남 공군이나 해군은 그래도 필요에 따라 유럽제 무기를 소량 도입하기도 했지만 보수적인 베트남 육군은 끝까지 소련제 무기를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트남 육군에 사상 최초로 자유진영의 무기가 도입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서방 방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난 18일 대한민국의 국산 자주포 K9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측이 아주 긍정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될것 같다고 하죠. 게다가 이번 계약은 한국이 아니라 베트남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2월 베트남의 국방부 장관 탐반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국산 무기 체계에 관심을 표하면서 수출 논의가 시작된 것인데요. 당시 판 장관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 최대 지상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제7기동군단을 방문해 K9 자주포와 K2 전차와 같은 기갑 장비를 살펴보고 K9 제작사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브리핑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한국 방산업계도 본격적으로 베트남 세일즈에 나서기 시작했었죠. 방산 세일즈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던 한국이 베트남이 찾아올 때까지 베트남 수출 시도를 하지 않았었다는 것에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는 역시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방산업계 고위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반대 진영에 우리 무기가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베트남 세일즈에 나서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와 전쟁 중인 한국이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에 무기를 판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한국이 베트남이 먼저 요청했다고 하지만 무기 수출에 나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최근 베트남의 외교 정책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최근 스프레틀리 군도를 두고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면서 베트남의 탈중국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베트남과 중국의 협력 관계는 밖에서 보이는 것만큼 깊은 관계가 아닙니다. 같은 공산국가라는 이유로 베트남 전쟁에서 중국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 경제면에서도 중국과 깊은 협력을 이어오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베트남에 있어 중국은 철통지원수나 다름없는 나라였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베트남은 중국의 침략을 막아왔었기에 중국은 적이라는 확고한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당연히 양국 국민들 간의 사이도 급히 좋지 못합니다. 해외에서 베트남 사람과 중국 사람이 만나면 반드시 싸움이 벌어지고 베트남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반중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남중국해 분쟁으로 시작된 대규모 반중 시위로 중국인 두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져 베트남에 거주하던 중국인들이 긴급히 주변국으로 대피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남중국해 분쟁으로 베트남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나서며 두 국가의 대립관계가 격화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이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진영의 병기창으로 불리고 있는 한국 무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베트남이 본격적인 반중 노선으로 갈아타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관심을 보이는 무기는 K9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베트남 육군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전차 K2 블랙팬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K2 전차의 신규 수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수천 대의 전차로 이루어진 기갑 부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차 대부분이 1970년대 생산된 매우 노후화된 전차들로 현대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차의 현대화를 바라는 베트남 장군들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전차가 바로 한국의 K2 전차인데요. 이런 관심도를 증명하듯 최근 베트남에서 제작된 K2 전차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让我将你这些单全都做了，买卖把你给走一点点单。今年，那很快，让我前三个月在闹滚啊，很负担。再报道，我在当来的时候，跟我工厂面前都让人训练，听我培的公司，工人也从个不会断口。但是，是买不了干的，时间赶，没法 Abrams challenge high。
este me gusta mata. En fin, no. Con chuyện ngay nhân vật chính trong video ngày hôm nay của Yến Trúc Quân Sự. Không ai khác, ngoài Ta Ha Black Panther. Báo này đến từ sân sở đình chỉ. Khi ở hiện tại, Ta Ha Black Panther là một trong những xe tăng chiến đấu chủ lực mạnh mẽ nhất trên thế giới. Một trội đến bất cứ loại xe tăng nào mà Triều Tiên hay Trung Quốc và sở hữu. Thậm chí, một số trang tin còn đánh giá, nó là chiếc xe tăng mạnh thứ hai, chỉ sau Leopard 2A711, và đứng trên cả một mô tả hai xe Abrams Challenger 2 và tên 14 tháng mặt tạc. Năm 2016, lô bộ trang chiếc tạc hai đầu tiên đã được chuyển giao cho quân đội Hàn Quốc và các lô bổ sung cũng đang được sản xuất. Đến năm 2023, Thọ đặt mua thêm hơn 200 chiếc nữa. Năm 2022, Ba Lan đã đạt được thỏa thuận với Hàn Quốc về 1980 xe tăng K2 mới nhận được những chiếc đầu tiên trong cùng năm đó. Với tư cách là cốt chiến xa chủ lực của quân lực hạng 6 thế giới, theo bảng xếp hạng Global Firepower, đồng thời là một trong những siêu tăng mạnh nhất thế giới, sánh ngang với Leopard 2 hay M1 Abrams. Thì đương nhiên, bạo lực của K2 Black Panther là không thể bị xem thường. Pháo đen của ngành Hàn được trang bị pháo nòng trơn CN08 120mm do Cơ quan Phát triển Quốc phòng và Công ty WER, nay thuộc Tập đoàn Hyundai, phối hợp sản xuất. Pháo được ứng dụng công nghệ Macro tăng độ cứng bên trong cho cơ năng lớn, nhờ đó nó có thể chịu được mật độ cao và chống mài mòn. Ngoài ra, nòng súng được trang bị một hệ thống tham chiếu đầu năng động ngược học, cho phép sao tổ bắn trúng mục tiêu một cách chính xác, ngay cả khi xe tăng đang cơ động trên nền không bằng phẳng. CN08 có khả năng cai quản nhiều loại đạn khác nhau, cỡ 120 x 570 chuẩn NATO. Đối với những viên đạn siêu động năng K279 với thanh xuyên tự mài sắc, pháo sẽ cho ra sự tốc độ nòng 1.760 m/s và là tầm bắn 3.000 m. Bên cạnh đó, nó còn có thể sử dụng đạn nổ chống tăng K280. Đây là một loại đạn đa năng có tầm bắn gần được trang bị ngoài lỗ trong phạm vi 7 mét tính từ mục tiêu. Và đó cung cấp khả năng tấn công mọi loại mục tiêu, kể cả trực thăng bay thật. Đặc biệt nhất phải kể đến những viên đạn KSPM, hàng nhá từ trong của sự kim chi, giống như hai mẫu đạn trước đó. Khi đến khu vực mục tiêu bị chỉ định, dù sẽ vùng ra để hãm tốc và dùng đạn lơ lửng trên không trong một khoảng thời gian. Trong lúc đó, các cảm biến radar, hồng ngoại và đo phóng xạ trên vỏ đạn sẽ làm việc để tìm kiếm và phát hiện mục tiêu. Sau đó, một đầu đạn xuyên răng dạng nổ sẽ được kích hoạt bằng đột nóc với tốc độ khoảng 2.000 m/s để đục thủng lớp da bờ nắp, vốn là phần giảm yếu nhất. Nhờ đó, báo đèn có thể chạy với tốc độ tối đa 70 km/h, tăng tốc từ 0 lên 32 km/h trong 8,77 giây. Duy trì tốc độ lên tới 50 km/h trên địa hình không bằng phẳng trong phạm vi 450 km. Nó cũng có thể leo dốc với độ nghiêng 60% và vượt chướng ngại vật thẳng lên cao 1,3 m. Tà hạt Black Panther sử dụng hệ thống treo mãn chủ động tiên tiến, cho phép kíp lái kiểm soát tư thế của xe, nghiêng hoặc hạ thấp chiều cao tổng thể xuống 40 cm. Nhờ hệ thống này, K2 có thể dễ dàng ẩn nấp sau chướng ngại vật, cơ động trên địa hình gồ ghề, giảm chấn thương cho khu xe và tăng tốc lên hạ nòng pháo. Cụ thể, bằng cách sử dụng hệ thống treo, K2 có thể nâng pháo lên tới 24 độ với vị trí là một trong những xe tăng chủ động mạnh nhất thế giới, thậm chí xếp trên cả 11 A2 Abrams, T-18 Mazda nhiệt đới luôn.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언덕 뒤에 적까지 타격 가능한 K2 전자의 강력한 공격력과 산악지대와 험지를 평지처럼 넘나들 수 있는 기동력을 강조했는데요. 이는 베트남이 전차를 운용할 환경이 한국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북에서 남까지 다양한 지형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중 중북과 맞닿은 북쪽 지방은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존하는 3.5세대 전자 중 원활한 산악 기동이 가능한 전자는 K2 전자뿐이라는 건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죠. 베트남의 K2 전자까지 수출이 이루어진다면 최소 수백 대에서 수천 대 규모의 대규모 방산 계약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방산 재파 소식은 언제 들어도 즐거운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역시 공산주의 국가에 수출한다는 것에 많은 우려가 뒤따르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의 무기 기술이 베트남을 통해 북한이나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한편으론 이번 무기 수출로 베트남을 자유진영으로 완전히 끌어들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기대받고 있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선택이 국제 정치의 판도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 심사숙고하여 세계 평화와 대한민국의 국익에 최선이 되는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